이동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시절 용인에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에 초청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 되었는데 첫날부터 비가 와서 예배실 곳곳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추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게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비가 도우면 최민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슬쩍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짝 도를 낮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 설교를 시작하려 하는데 이상하고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그치기는커녕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농번기라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비가 거세게 쏟아지니까 할 수 없이 일을 끝내고 비를 피해 예배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응답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쁜 뜻과 계획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기도할 때가 있나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나이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감히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더욱 선하게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어렵고 일이 해결한 데도 좋은 뜻이 있습니다.